동료 평가도 네, 저는 주변 활동에 대해서도 동료 평가를 하고 교사의 평가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.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. 교사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가 애들에게 더 소중해요? 친구들의 평가가 더 소중해요. 그래서 주변 활동 동료 평가 또 1인 2역 동료 평가 해서 그거 가지고 저는 혹시 그 상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? 오늘도 원장님 상, 교장 선생님 상, 네 모범 학생 상 몇 명이나 주나요? 많으면 두 명이고요. 두 명. 네, 각 반에서 많으면 두 명까지 주시는 거 거의 한 명. 한 명? 아, 좀 많이 주지.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옛날에 6대 덕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남아가지고. 한 반에 6명씩 상을 주면 그런데 그때에 제가 상을 줄 때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했어요. 그 선생님들은 상을 어떻게 주시나요? 모범상? 모범상 어떻게 주셨어요? 네. 상벌점이 높고 생활 태도가 우수한. 아, 상벌점. 선생님이 네. 아, 네. 상벌점 좋다.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상벌점이 도입될 때 상점 주려고 그랬었던 거예요? 벌점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? 처음에 벌점 주려고 했던 거구나. 훈육, 체벌이 없어지니까 대체 훈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벌점 주려고 했던 거라서 상점이 좀 약해, 규정이. 벌점은 한 50까지 되는데 벌점 규정 50까지 되는데 상점 규정은 한 100까지 되고 말어. 그건 언밸런스다. 상점 규정이 상점이 더 튼실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. 상점 규정은 좋아요. 저도 바로 세 가지 점수. 출결. 수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이런 거 없이 출결 5점 플러스 1인 2역 플러스 주범 평가해서 총 15점 되잖아요. 요거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대로 제가 애들에게 그 모범상을 추천했어요. 그러니까 저의 어떤 뜻이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가나요? 물론 규칙을 정한 것 속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반에서 누가 이번 연도에 모범상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저도 막 통계 낼 때 막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. 어떤 애가 받을까.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애들이 운영했더니 애들이 제게 붙여준 칭찬이 있어요.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하다.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하다. 뭘까요? 친절 땡 아니에요. 절정. 와.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상호환경, 공경의 환경 어떤 건지. 철저 누가 말씀하시죠? 아, 네. 어떤 건지. 상호환경. 상호환경. 샤크 환경. 네. 네. 박수 좀 주세요. 이게 그때 어느 선생님 가서 퀴즈 냈더니 치졸? 이러시더라고. 초조? 네. 친철저. 이게 카리스마가 제 얼굴 카리스마 보여요? 카리스마 있으면 나 저도 카리스마 같지. 어디를 뜯어봐도 뭐 카리스마가 없잖아. 그런데 그럼 그 조직이 운영이 안 되지. 그래서 제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거 무지무지 아픔을 다 겪고서 나중에 겨우 막 15년 차 됐을 때쯤에 해놓은 규칙이에요. 그때 애들이 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. 아, 우리 담임이 진짜 철저해.
이렇게 앉습니다.